유라예요. 오늘은 클릭블록 X바를 가지고 유라가 상상하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X바로 점과 선이 만나 무슨 모양이든 척척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유라와 놀자! 먼저 스크라우스 세트를 열어볼게요. 이 안에는 이렇게 쇠구슬과 기둥 모양의 자석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착 붙죠? 톱니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자석은 철을 붙게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유라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안에 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쏙쏙 숨겨놨는데요. 한번 이 자석을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무엇이 있을까? 뭔가 걸렸어요. 짜자잔! 클립! 클립에도 철의 성질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좀 더 깊숙이. 아하!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전지에도 철의 성질이 들어있대요. 자석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모래 속에 숨어 있어도 철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네요. 이번에 누가 더 많이 찾나 한번 볼까요? 우와! 진짜 깊숙이 숨겨놨는데 자석의 힘이 엄청 센데요? 그럼 X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어 볼까요? 짜잔! 세모 모양이 완성됐어요. 이 세모 모양에 쭉 떼어서 다시 구슬을 짜잔! 네모 모양! 이렇게 세모와 네모를 만들어 봤고요. 이 구슬에 얼마나 많은 막대 자석이 붙는지 한번 붙여볼게요. 15. 우와, 친구들! 하우스 세트에 있는 막대 자석 15개가 하나의 쇠구슬에 모두 붙었어요. 우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멋있죠? 별 모양 같기도 하고 뾰족뾰족 고슴도치 같기도 하네요. 스쿨 세트니까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친구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금세 만들어졌어요. 우, 멋진데? 이번에는 중장비 세트를 열어볼게요. 비행기? 헬리콥터도 있네요. 오, 헬리콥터. 우와, 불도저다! 불도저도 있고요. 기차며 트럭 믹서, 여러 가지 차들이 들어있네요. 이 안에 X바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X바를 쏙 끼우고 뚜껑을 덮어주기만 하면 쉽게 자동차로 조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어서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나면 착!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쭉, 쭉. 그럼 같은 극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쭉. 어? 이렇게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닿지 않아도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반대로 쭉. 가라, 가라, 가라! 쭉. 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친구들, 어떻게 자석의 N극과 S극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나침반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극을 가리키는 게 N극, 그리고 남쪽을 가리키는 게 S극이라고 해요. 유라가 나침반을 놓아볼게요. 빨간색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방향이 북쪽, 그리고 이 방향이 남쪽이네요. 그럼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종이를 준비했어요. 북쪽, 남쪽, 그리고 이 자석에 실을 매달아 볼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두면은 이제 자석이 방향을 찾아서 돌기 시작해요. 과연 어느 쪽이 N극이고 어느 쪽이 S극일까요?
이렇게 멈춰 선 걸 보니까 이 방향이 N극인가 봐요. N극, S극. 우리 그럼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글쎄, 우리 간만에 기차놀이 할까? 좋지. 그럼 기차 되고 싶은 사람 나한테 붙어라. 이야, 내가 간다. 이야. 오, 차. 이야, 차. 오, 순식간에 기차가 되었어. 칙칙 폭폭 땡. 틀 수가 없다. 오, 칙칙 폭폭 땡. 우리처럼 생긴 기차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야. 아참, 나 또 재밌는 게임이 생각났어. 밀어내기 게임 해보자. 그게 뭔데?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이야. 자, 붙는 사람은 지는 거고 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느 쪽이 S극이게, 어느 쪽이 N극이게 알아맞혀보세요. 어? 글쎄, 앞인가? 뒤인가? 모르겠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 쭉. 어? 어? 밀어낸다! 히히, 이겼다! 오, 제법인데. 나도 한번 해볼래. 그럼 이번엔 네가 쓸래. 난 앞으로 붙을까, 뒤로 붙을까? 이, 가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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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낸다! 히히, 역시 이쪽이 맞았어. 그럼 이번엔 내가 해볼게. 다들 밀어냈으니까. 아, 뭐야, 나 걸렸잖아. 트럭 믹서, 네가 졌어. 아쉽다. 그런데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글쎄, 놀이터 가서 노는 거 어때? 놀이터? 우리가 놀이터가 어딨어? 뭐가 걱정이야, 만들면 되지. 유라 누나, 우리 놀이터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놀이터? 알겠어. 짜잔! 이것만 있으면 놀이터 금방 만들 수 있다고. 너희들이 모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줄게. 자석을 이용해서 바닥을 만들어야겠다. 자. 우와! 순식간에 문이 생겼잖아.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게 탄탄하게 연결시켜주면 튼튼해졌다. 이제 1층이랑 2층이랑 잘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조심조심. 들 수 있을까? 우! 한 순식간에 착착착 착착 착! 우와! 연결됐다! 우! 이렇게 1, 2층이 연결되니까 짜자잔! 우와, 멋진 놀이터 금세 완성됐어. 누나 진짜 실력이 대단한데요? 그럼 한 명씩 올라와 봐. 그럼 내가 먼저 올라가 볼게. 부릉부릉 부릉부릉. 우와, 진짜 멋있다. 히히, 2층이다. 응? 그럼 미끄럼틀을 타볼까? 어? 누나, 근데 이상해요. 저기도 계단, 여기도 계단. 미끄럼틀이 없는걸요?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른 클릭블럭에 있는 미끄럼틀을 붙여줄게. 사다리만 이렇게 빼서 연결시켜주면 짜라잔! 미끄럼틀 완성! 우와, 신난다. 그럼 한번 신나게 타볼까? 누나가 밀어줄게. 유! 와! 우와! 나도 타볼래! 얍! 얍! 오, 진짜 재밌다! 한 번 더 타야지! 도크레인 나가신다! 얍! 오! 오! 이, 내려간다! 야! 야! 오! 진짜 재밌다! 빨리 가, 빨리! 나도 더 타고 싶단 말이야! 자르차를 타야지! 근데 진짜 빨리 갈 수 좀 없어? 가고 있다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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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뿅!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저게 뭐지? 어?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나 본데? 가보자 우리도! 우와 재밌겠다! 우리도 같이 놀자! 저기 가서 줄 서! 미끄럼틀 타려면 줄 서야 된다고! 우리 이만큼이나 길게 섰어! 하는 수 없지! 우리도 서자! 어 너무 길어! 어느 세월에 타! 우리 순산 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러게 이러다가 저녁 되겠네!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자꾸 밀면 어떡해! 다치잖아! 이러다 사고 나겠네? 잠깐만 얘들아 이렇게 싸우지 말고 뭐 좋은 수가 없을까? 아! 유라가 더 큰 놀이터를 만들어줄게! 그럼 되겠지? 진짜요? 짠! 완성! 얘들아 놀이터 다 완성됐어! 우와! 진짜 대단하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미끄럼틀도 3개나 있어! 짜자자잔! 어때? 얘들아 마음에 들어? 미끄럼틀이 3개라고? 그럼 동시에 3명이 탈 수 있다는 얘기네? 우와! 얼른 올라가서 타보자! 부릉부릉 슝! 슝! 이쪽에서 타봐야겠다! 간다! 얍! 호잇! 윙! 우리는 사다리로 올라갈 필요가 없지롱! 여기서 타야지! 얍! 오! 재밌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어! 뭔가가 날 끌어당기고 있어! 어! 어! 붙었다! 오! 얘들아 나봐라! 쭉! 부릉부릉! 슝!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 그러게! 다음에 또 엑스바누리터 놀러오자! 여기 진짜 좋다! 점과 선만 있으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클릭블럭 엑스바! 오늘은 다 만들어진 장난감 대신 우리 친구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블럭을 가지고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주머니가 쑥쑥 커질 거예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